어떤 생각을 하셨어요? 그러니까 장현성 씨 유령에서 자주 쓰는 대사는 뭐였어요? 제가 이제 사이버 안전국 국장이고 네. 대본이 오래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잖아요, 동욱 씨. 이렇게 그렇죠, 많이 네. 우리가 연습을 할 시간이 없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A, B, C, D 정도를 나누게 되죠. 대사의 난이도를. 대사의 예. 난이도를. 그래서 등급이 A일 경우에는 네. 뭐 NG 선어발 정도는 이해해 준다. 그냥 이건 각오하고 가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뭐 B, C 정도는 그거 틀리면 이제 여러 사람한테 혼나도 할 말 없어. 한번 해볼래요? 이거가 네, A-. 한번 해보세요. DDoS 공격은 총체적 사이트 접속 장애를 일으킬 뿐입니다. DDoS 공격은 총체적 사이트 접속 장애를 일으킬 뿐입니다. A-. 그냥 얼핏 듣기에도 어려운데요? 저 그냥 짜증이 확 나는데요, 그냥. 가보죠, 품씨. DDoS 공격. 자, 국장님. DDoS 공격은 총체적 사이버 테러예요. 말은 되는데. 예. 뭐 해주세요, 조금 더. 국장님, 디도스 공격은 총체적 사이트 저겁니다. 뭐라고? 무슨 단어예요? 아, 진짜 어렵다. 그게 A 단계고, 네. 제 거 중에 B 플러스가 있어요. B 플러스. 예. 이거 뭐냐면 제가 검찰 쪽에서 도청 사건이 일어나서, 네, 네. 그러니까 검찰의 이 기자회견과 경찰의 기자회견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는데. 제가 첫 대사가 뭐냐면 검찰청 도청 사건의 경찰청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이거 그거잖아요. 경찰청 검찰청 도청 사건에 대한 경찰청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처음에 너무 많이 나오네. 이게 B 단계. B 단계. 자, 자, 붐. 도전. 와 이거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청 도청 사건에 경찰청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오늘은 부식입니다. 아, 네. 어, 진짜 어렵네요. 그 A 단계 중에 제일 짧은 거 하나예요. 예. 굉장히 짧은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있어요. 이거는 박도원 씨가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당장 순찰차 출동시켜. 아, 어렵다. 순찰차 출동시켜. 감정 올려. 안 됩니다. 안 돼요. 당장 순찰차 출동시켜. 순찰차. 박효주 씨가 경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. 맞아. 이런 대사를 많이 받아요. 당장 뭐뭐해 막 이러는데 당장도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. 네. 한번 해보세요. 잠깐만. 네. 안 됩니다. 안 돼요. 당장 순찰차. 해금. 아빠, 당장 순찰차 출동시켜. 순찰차? 어떻게 출동시켜? 김정아 씨 한번 해보실래요? 당장 순찰차 출동시켜! 역시. 악녀 느낌으로. 예, 또 반면에 이분들도 신드롬을 일으켰어요. 천사의 선택에서 앙숙호흡이죠. 제작진이 분석을 해봤는데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막말하는 게 회당 평균 3회 정도 나오고요.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? 예, 눈 부라리기는 한 5회 정도. 아유, 네. 시어머니가 며느리 갈구기는 또 한 3회 정도. 아이고. 매회. 예, 어찌나 이렇게 또박또박 말 듣고 잘하는지. 액션은 아니죠. 그래서 많이 힘들어.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서. 그렇죠. 네.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처음에 나은이 처음 만났는데 첫 촬영에서 네. 마당도 질질 끌고 머리를 머리채 낚아채는 장면이 있었는데 처음 소박하잖아요. 네. 네. 처음이니까. 네. 근데 머리를 사실 이렇게 좀 연기를 잘하려면 진짜 머리를 잡으면 아프거든요. 네. 긴 머리에 손을 딱 넣고 힘을 줘서 이렇게 액션을 해야지 네, 머리가 네. 이제 안 뜯기고 하는데 머리를 꽁꽁 묶고 왔어요, 나은이가. 처음 봤는데 계속 내가 한 5번을 갔어요. 이 머리 좀 조금만 풀어주면 이러고 갔다가 또 안 되겠어. 머리 이제 그 생각 못 했었나 봐요. 결국은 그때 아마 이렇게 스크래치가 얼굴에 났어요. 얼굴에? 워낙 상처가? 이게, 네, 가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과격한 신들이 많아요. 그렇죠. 네, 눈 밑이라서 눈 밑에 살이 연하잖아요. 네. 손톱에 긁힌 거예요. 근데 다행히 뭐 피가 날 정도는 아닌데 안에서 피가 맺힌 거 있잖아요.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신혼여행 씬을 찍으러 강원도로 가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재생밴드를 붙이고 이제 왜 위에 메이크업을 아 나쁘셨네. 아니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, 어머니?